시대니까 이제 지난번에 특검을 통과시킨 표수하고 지금 안 맞는다니까요. 지난번에는 법야권이 전부 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된 거였었어요. 1차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명이 지금 무죄잖아요. 그때는 160몇 표였어요. 네. 160. 나와 있는 네. 사람 중에서. 어쨌든 한 명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성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로 아무 손해가 없는데 이런 사람은 있었을 수 있다. 이거 이번에 가결하면 누구 좋아지나 이재명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나 이재명 좋아지는 거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익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정말 보수정당의 TK에서 기득권 구조가 얼마나 심하냐. 그거보다 더 심한 지역이 있죠. 제가 늘 비판하는데 호남 기득권은 다하다. 그 사람들은 개혁이고 정의고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 진보적이거나 국민 편에 선다거나 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단할 필요 없이 이런 표 안에서도 저는 한두 표 정도는 이탈했을 거고 그 사람이 이제 22대 국회의원은 안 돼 있겠죠. 설마 돼 있는 사람이 이러진 않았을 거고 그런 정도로 좀 안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네. 호남 기득권이 영남 기득권보다 셉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실제로 대구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기도 하고 아니, 거기에도 저는 막상 막하인 것 같은데 이쪽은 막상 막하는요. 네. 거기에 대구 기득권은 중앙 정치 무대에 줄을 서가지고요. 네. 한 사람만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줄만 서면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막 복잡하게 경선 이런 거 잘 없어요. 네. 경선할 때 돈을 많이 쓸 수도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데 네. 호남에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호남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와 경선 과정이요.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매듭씩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없이 양심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은 진입 장벽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나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로 호남 기득권 중에서 정치를 하게 하는 이 입성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당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똑같이 나쁘지만 오히려 특징을 살펴보면 호남에서는 정치하기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그런 측면에서. 김창래님이 네. 법야권이 민주당만 있냐? 왜 드러난 한 표가 민주당이라고 단정하지? 이러셨는데 단정한 적 없습니다. 단정하지 않았고요. 법야권에서 누가 왜 지난번하고 달리 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의심만 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 소신껏 자기가 투표를 하면 되는데 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했느냐. 응? 저는 이 네 명의 무효표가 사실은 이번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그러면은 본인이 찬성표 던지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말을 했느냐. 안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실제 행동은 다르게 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맨날 정치 우리가 제가요 지난번부터 계속 그래도 한번 총선 졌으니까 국민의힘 이렇게 앞으로는 안 할 거니까 믿어봅시다 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다음 국회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도 그렇고 국민들이 얼마나 못 믿겠나 이런 말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그들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믿어주는 쪽으로 말을 했더니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노영이 순진하다 그러니까 네가 정치를 모르지 맨날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노영 변호사 평소에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순진하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그래도 믿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또 이런 결과를 보니까 야 역시 진짜 정치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얼마나 바보였냐면요. 아까 그 생방송으로 막 중계를 하면서요. 네. 가슴이 진짜 떨려요. 이게 평균을 왜 바보예요? 바보지 왜냐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게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군대 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당연히 떨려. 저도 떨렸어요. 저는 예. 부결될 거 마찬가지 부결될 것 같았는데 또 혹시 뭐 얘기가 5명이 아니야 8이야 9이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니 이게 회계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도 알고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또 자식을 군대 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 있었죠. 그 떨렸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참. 아니,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10명 정도는 이탈표 나올 거라고 다 그랬어요. 우리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진짜 접촉을 했고, 그 접촉했던 사람들이 생각 중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고 박주민 의원이 직접 접촉한 사람들도 9명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추경 원내대표가 단속하려고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은 사람이 3, 4명이었다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1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파악한 점수였었어요. 이 5명이 특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어차피 10명 나와도 부결될 거는 맞잖아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계속 그 10명을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10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지만 이 내표, 무효표, 그것도 반대도 아니고 무효표, 내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말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뭐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갖고 찍었을 것이다. 점을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찬성을 하기 싫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저는 그 작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체포동의안 때 부 이거를 잘못 써서 두 표 갖고 그 끝까지 논쟁을 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질 문제다, 교육이 안 된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재의결을 통해서 무기면 가부를 하는 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대부분의 투표는 공개고 인사 관련된 투표 아니면 개헌 관련된 투표, 근데 개헌 관련된 투표를 한 번도 안 했죠. 21대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 관련 투표 말고는 이 가부 재의결 무기명 투표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미숙해서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전 그래도 미숙했어도 잘못이죠. 왜 그걸 똑바로 하지 않고 갔냐 이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네. 그냥 그 무효 찬성이 안 들어가는 그 무효가 그냥 이거는 사실상 반대죠. 그러니까 네, 반대인 거죠. 왜 말을 그렇게 했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도 문제가 됐고 현장에서 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런 학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가나 부라고 적는 그 기표 방식이 일상적인 건 아니더라도 4년 임기를 마치는 국회의원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선택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내 편화 나왔던 건 이건 뭔가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거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비겁하게 도망가는 메시지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조롱 그래서 있어요, 조롱 기분이 때문에. 나빠요. 네. 조롱도 느껴지고. 앞으로가 문제겠네요. 어쨌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행복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겠죠. 네. 지금 국기명을 저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와 이겼다 잘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이야기 오늘 오후에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는 명분이 확실하다.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명분. 이제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22대 이제 국회 들어가자마자요. 바로 이제 전면전의 상황으로 갈 것이고 아마도 이제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네. 원구성도 아마 국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직진하면서 끝내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22대 국회부터 정치를 포기했다.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난하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이제 호응을 해줄지는 국힘이 받아야 되는 이제 화살이 정말로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수십 수백 발이 동시에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앞으로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